왔구나. 네? 잘 왔다. 잘 왔어. 할머니 왜 이러세요? 그래,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. 어머, 금백주 어르신. 나오셨어요? 신아, 할머니 알아? 그럼, 얼른 인사드려. 우리 탐나고가 있는 동네에 제일 큰 어르신이고 저기 산속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대상군 해녀셔. 물질에서 버신 돈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매번 기부도 하시고. 이렇게 떡도에다가 우리 선생님들도 가끔 챙겨주시는 분이요. 네, 염지 할망이요. 염지요? 부염지? 시간 날 때 우리 가게에 꼭 한번 들려요. 꼭. 네, 해줄 얘기가 산더미 외다. 어르신, 살펴가세요. 아무튼 성격 급한 건 알아줘야 돼. 왜 또 이번에도 그 총명함이 안 없어져서 왔어? 보고 싶어서 왔다 이놈아. 내가 품고 있었던 아이가 아니더냐. 그립고 보고 싶었다. 어쩜 그리도 똑 닮았는지 옛날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. 여튼 니놈도 그래서 옆에 있는 것 아니냐? 아니 뭘 그래서 옆에... 아니 원정에 깨어날 때까지만이야. 걘 원정이 아니잖아. 그래, 니놈이랑 있으면 그 아이가 기억을 빨리 찾을지도 모르지. 잘 지켜줘라. 아니 뭘 맨날 잘 지켜... 아이고, 잘했잖아. 지금까지 잘도 했으면서 뭘 그리고. 그쪽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. 따라와. 첫 출근 기념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응? 뭐해? 안 먹어? 난 닭은 생각 없어. 그래? 그러면 네가 먹지. 먹어봐. 아까서 할머니 아는 사이야? 누구? 그 학교에 온 할머니, 염지 할머니. 할머니 기억이 나? 뭔 소리야? 아니야, 난 먹어. 나 먹어봐. 응, 먹어봐, 먹어. 응. 찢어라, 찢어라.